자, 계속해서 radiation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의 뭐야, 핵심은 뭐냐면, 블랙바디 radiation의 실제 관측 결과들이 이렇죠. 그래서, 여기 파장의 함수로, intensity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낮은 온도에서는 긴 파장이 많이 나오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짧은 파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먼저 결국에는 어떤 블랙바디의 온도하고 스펙트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죠. 자, 근데 그 고전적인 이론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얘기를 했지만은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그 커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울트라바이올렛 커타스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클래시컬 로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펙트럼들은 전부 레디에이션 모드라고 했고요. 이 radiation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electromagnetic wave를 의미하는 거죠. 자, electromagnetic wave는 wave equation을 만족을 하는데 우리 전자기학에서 배운 대로 어떤 F라고 하는 amplitude가 있다고 합시다. F가 amplitude고 이 amplitude에는 이제 electric field도 있고 마그네틱 필드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이제 일정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는 다음과 같은 그 웨이브 이퀘션을 만족을 하는데 C 스퀘어 라운드 T 스퀘어 분의 라운드 스퀘어하고 F는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행 방향을 우리가 k라고 부릅시다. k 웨이브 벡터의 진행 방향이 이게 x라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k 곱하기 x 이걸 x축이라고 부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하고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되죠. 마그네틱 웨이브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동은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1차원의 웨이브 이퀘션을 만족을 할 거고요. F-C 제곱분의 라운드 스퀘어 분의 F하고 이퀄 0. 자, 이걸 만족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 각각의 모드들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다 동시에 갖고 있죠.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특성인데 뭐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자기학을 참고를 하시고 혹시 전자기학 뒷부분 아직 안 배워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일반 물리 정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전자기파의 정확한 기술은 아니니까 현재 상황에서 다만 얘가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이 모드의 에너지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에너지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에너지랑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있고 이거를 E라고, 똑같은 E라고 쓰면 안 되니까 H라고 합시다. H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가 이런 게 있고 E 스퀘어. 자, 요 벡터의 스퀘어 한 거는
이거 정확히 쓰면은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겠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덴시티죠.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 덴시티는 마그네틱 컨스턴트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전체의 그 D3승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에너지인데, 자, 이 에너지는 이 형태를 보면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 하나의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생각하면 여기 이제 뭐 질량이 있고 여기 그다음 스프링 컨스턴트가 K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진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의 에너지는 2분의 2m분의 p 스퀘어 더하기 2분의 1의 k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르게 표시를 하면은 이게 여기서 앵귤러 프리퀀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스프링 컨스턴트하고 매스의 비에 따라서 뭐 다양한 종류의 그 뭐냐?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를 갖게 되겠죠. 주기를 갖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여기 전부 베리어블의 제곱에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속도 또는 운동량과 속도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듀얼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뭐이 정확한 의미는 현재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짝을 이루는 그런 변수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그런 변수가 되겠는데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유사하고 다만 이제 여기는 하나의 오실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흔들리고요. 여기서도 얘가 커지면 사실 얘가 줄어들고 뭐 그런 식인데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아니 같이 커지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 이게 마치 아주 다양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집합으로 우리가 모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웨이브는 사실은 한 자리에서 보면은 오실레이터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유사한 저기 모든 가능한 이제 주파수 또는 뭐 앵귤러 프리퀀시 이걸 갖게 되겠죠. 또는 얘는 이제 2파이 오메가랑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죠. 자, 이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원칙적으로 다 가능하죠. 자, 이 이제 각각의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모드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그 가능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우리 뭐 우주의 전 공간에 없는 게 없죠. 자, 그 예를 들자면은 저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빛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고 이건 대략 뭐냐 10에 마이너 4곱 그러니까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고요. 1 마이크로미터는 다른 게 아니라 100만 분의 1 미터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자, 이게 우리 눈이 반응하는 그런 전자기파죠.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자, 근데 좀 파장, 이게 파장이고요. 파장이 조금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뭐 다른 생물체는 이제 UV도 보고 하는데, 어떤 생물체들은 자, 그래서 요 우리가 조금 길어진 파장을 요거 IR, infrared, 우리말로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좀더 길어져서 뭐 10에 마이너스 3승에서 뭐 10에 0승 1mm 요 사이를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 웨이브도 FM, 뭐 AM 뭐 이런 것, 그뭐더긴 거를 롱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르고,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면은 이제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죠. 더 짧아지면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의학에 많이 쓰이니까 좀더 작은 구조를 볼때 엑스레이를 이제 쓰는 거죠. 뭐 의학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뭐 고체나 결정이나 아니면 뭐 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빛입니다. 더 짧아지면 우리가 감마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이제 실제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빛으로 볼수 있죠. 뭐 핵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자, 이게 다 모드들이고요. 자, 이제 이 모드에서 나오는 에너지 또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블랙바디의 스펙트럼은 순전히 통계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은 물질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흡수를 했다 다시 방출을 하는 그런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우리 대기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데, 대기의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대기 온도가 예를 들어 지금 좀 추우니까 280K가 되는데, 280K의 이 대기에서 이제 공기 분자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기 분자들을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면 다 중성이지만 사실은 전기를 다 띠고 있거든요. 안에 보면은 이제 전자하고 뭐냐, 원자핵, 그냥 양성자들, 원자핵 전하를 띠고 있고, 얘들이 뭐 바이브레이션 하기도 하고 로테이션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전기 다극이라고 하는데, 멀티폴 다이폴 또는 뭐 그거보다 하이어도가 되는, 자,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죠.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를 얘가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면서 레디에이션을 일으키는데, 그 레디에이션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든, 뭐 공기 대기에서 나오든, 별에서 날라오든, 다 이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스펙트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고전적인 통계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1차원을 생각을 하면요. 1차원. 1차원하고 이제 이게 아주 길지만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길이 L까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3차원이면 물론 L의 3승에서 V, 이게 볼륨이 되겠죠. 이게 볼륨. 자, 근데 1차원의 경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모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이거의 수직으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나. 자, 물론 거기엔 두 개의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파장, 요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기 경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웨이브의 모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같아지는. 그러니까 피리어딕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바퀴 0인 점하고 L인 점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파장이 긴 그런 것이 될 거고요. 이게 람다가 L. 자, 두 번째로 파장이 그 다음으로 긴 거는 그 다음 그러니까 조금 짧아야 되겠죠. 더 이거보다 긴 거는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 만족을 할 수가 없. 한 파장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다시 그려야겠네요. 이쪽에서 그립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림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파장이 돼. 요것은 람다가 2L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요거 피리어디 가지가 않군요. 그렇죠. 피리어디 가지가 않고 요렇게 돼야 되겠네. 소리. 람다는 2L. 그다음 것은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세 파장을 거쳐야 될 테니까. 세 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을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람다가 3L. 자, 뭐 이것보다 이제 짧은 것들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람다가 L, 2L, 3L 해갖고 이제 뭐 아니죠. 좀 반대로 그렸네요. 반대로 했죠. 3분의 1. 2분의 L. L over 2, L over 3 해갖고, L 나누기 N. N은 정수. 정수. 자, 이걸 우리가 파수로 바꿔버리면은, 파수라고 하는 거는, 한 파장, 한 1m에 이게 파가 몇개 들어오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이 2파이의 유닛으로 따지니까 얘가 람다 이퀄 L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기본적으로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L분의 2파이 그 다음에 L분의 4파이 4파이 그다음에 L분의 6파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L분의 2n파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도 갈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차원을 생각을 해도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K가 0보다 큰 거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죠. K, 이건 벡터가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K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는 뭐 플러스 L분의 2N 물론 그냥 우리가 any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2N 플러스 1의 파이 뭐 이런 게 생길 거고요. 2N 플러스 1이 아니라 2의 N 플러스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 간격은 델타 우리가 K라고 쓰고요. 이 간격은 L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차원을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진행 방향이, 이 웨이브의 진행 방향은 이제 그 아무 방향이나 다 가능하죠. 3차원에서 아무 방향이나 다 가능할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K 값은 이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다 있을 것이고요. 얘는 전부 L분의 2파이의 정수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했듯이 L분의 2파이 한 다음에 NX, NY, NZ가 되고, 이 값들은 전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K 스페이스에서 한번 이거 K라고 하는 벡터로,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죠. 웨이브 넘버가 뭐 그냥 넘버였지만 원래는 방향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벡터화가 된 거죠. 넘버 세 개가 돼 갖고 L분의 2파이에다 정수 세 개. 자, 요 K 값들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림을 여기 그려왔고요. 자, 요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 요 그림에서 Z 방향을 생략을 하고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자, 요 포인트들이 전부 가능한 K 값들이에요. 요 아무데나 K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 사이 간격이 이제 2파이 나누기 L이 되는 거고, L이 물론 아주 커지면 이 값은 굉장히 작겠죠. 델타 K가. 자, 그러니까 이 바둑판의 한 포인트들이 이런 바둑판처럼 생긴 이 포인트들이 이제 각각 each 어떤 이제 특정한 K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1분의 2파이에 곱하기 뭐 정수 3개가 되는 그런 이제 모드가 될 것이고요. 모드. 이 가능한 모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일정한 주파수 혹은 이제 일단은 앵귤러 프리퀀시로 생각을 하죠. 를 갖는 모드의 개수가 얼마냐? 그걸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데 그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일정한 앵귤러 프리퀀시를 가지려면은 얘가 오메가가 그이 광속에다가 K를 곱한 거니까 이 K 값이 일정하면 되겠죠. 자, 일정한 그 오메가 앵귤러 프리퀀시를 갖는 모드의 개수가 얼마냐 이건 이제 따지려면 자, 그럼 K 값이 일정하려면 요게 요 K 스페이스에서 K 값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에서 구를 그리면 되겠죠. 구를 하나 그리면 될 텐데, 구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완전히 얘가, 아주 이게 원인데, 양파 껍질처럼, 이 얇은 그 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층을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동을 시키. 이런 장파껍질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두께를 DK라고 합시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 임의의 일정한 주파수를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 어떤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어디 일정한 이 여기 임의의 볼륨 여기가 있을 텐데 이게 D3승 N에 D3승 K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볼륨에 있는 모두의 개수는 얼마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간단한 게그 사이 모두하고 모두 사이의 간격이 2파이 나누기 L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 개수를 D3승 N이라고 부르면은 여기는 정확히 L을 2파이로 나눈 그래서 3승을 하면 되죠. 3차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거를 2파이에 3승하고 L의 3승이니까 볼륨하고 D3승 K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임의의 볼륨에 대한 모드의 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드의 수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이 N이 이제 정수로 나타내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정해진 K 스페이스 볼륨상에 몇 개가 있을 거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다시 이거를 그요 특정한 볼륨을 생각을 하면 요 볼륨을 생각을 하죠. 자, 요 사이 볼륨에 있는 그 모두 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여기에 있는 number of modes. 결국은 D3승, 요거의 D3승 N이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2파이,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V를 2파이 3승으로 나눈 다음에 D3승 K인데, 근데 이제, 얘가 뭐랑 같으냐면은 D3승 K가 이거의 볼륨이잖아요. 요 양파 껍질의 볼륨이 돼 갖고 요거는 양파 껍질의 표면적에다가 D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K는 여기 제곱인데 3승처럼 보이네요. K는 다시 오메가 나누기 C로 쓰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여기 C3승 팩터가 새로 들어와서 아, 그 전에 여기 항상 2가 붙어요. 이건 사실은 폴라리제이션 개수예요. 전자기학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 폴라리제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러니까 뭐 편광이 리니어 그 뭐냐 선형 편광을 생각을 하면 그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편광을 그린 거죠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진동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진동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가능한 거고 물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거의 리니어 그 선형 중첩으로 쓸수 있어서 실제로 자유도는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자기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넘버 2가 들어간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어쨌든 여기 무엇이냐 이게 4가 있고 여기 8이 있고 2가 있어서 전부 숫자는 지워지고 파이 3승 남고 파이가 제곱이 남고 여기에서 C가 3개가 들어와서 C3승이 들어오고
V하고 오메가 제곱 D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뭐 다시 오메가는 2파이 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우리가 결국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파이 여기 2파이가 두번 들어오고 여기도 한번 들어오고 세번 들어오니까 결국엔 2파이가 하나 남고 2파이가 세 개가 파이가 하나가 남고 2는 세 개가 남아서 8 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의 제곱이랑 파이 제곱한 C3승 나오고요. V 이렇게 되겠죠. 하고 D, 누. 자, 이게 넘버 모드인데 잠깐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이퀴파티션 세럼. 디슨 세럼 적용을 할 건데 자, 이퀴파티션 세럼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모든 모드들은 온도 T에서 온도 그이 각각의 모드들은 전부 2분의 KT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게 되죠. 자, 2분의 KT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게 되고 따라서 요것에 이제 에너지 저기 우리가 에너지 덴시티라고 합시다. 에너지 퍼 모드죠. 정확히 말하면 퍼 모드가 아니라 그 특정한 프리퀀시에 에너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인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하고 누 플러스 요 그곳에 이제 요 사이가 있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모드들의 그 에너지가 총 에너지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묻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U 누의 템퍼러 온도의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되고 D 누라고 이렇게 쓰면 이 값이 바로 이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건 넘버니까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2분의 KT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실제로 스펙트럼에서 측정되는 인텐시티에 비례하겠죠. 에너지니까. 약간 벡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자, 근데 여거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온도에 비례하고요. 온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프리퀀시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프리퀀시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결국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요 클래시컬 시어리에서 나타내는 레일라이 진슬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 짧아지면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블랙바디의 특성은 만약에 클래시컬 시어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짧은 파장이 점점점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아주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 울트라바이올렛 커터스트로피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우리가 이 고전적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 얘기하기 전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여기 물론 그 하나의 그 이퀴파티션 세오렘도 있고 뭐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스태스티컬 피직스의 프린시플이 적용이 됐는데 그 뭐냐면은 모든 각각의
그러니까 임의의 모든 가능한 상태들은 이 정확한 표현은 마이크로 스테이트인데 상태는 다 동일한 점유 구현 확률을 갖는다. 갖는다. 이건 이제 나중에 통계학에서 뭐 equal 그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probability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 어떤 모드가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모드들은 다 똑같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모드나 점 왜냐하면 주사위에서 우리가 이게 한 숫자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생각할 때 1, 2, 3, 4, 5, 6이 모두 다 동일한 확률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은 안 되지만 저기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에서도 그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드들이 다 동일한 구현 확률을 갖게 되고요. 어떤 파장의 어떤 방향의 그 웨이브가 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왼쪽으로 뭐 부폭서 방향으로 뭐 저기 1마이크론의 웨이브나 또는 뭐 남동쪽 방향의 뭐 10마이크론의 웨이브나 다 똑같은 점유 확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프리퀀시가 많을수록 아니 클수록 또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개수의 모드들이 있다는 뜻이죠. 3차원 우리가 이 K-스페이스 상에서 이 결국에는 이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만큼 이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거, 그러니까 파장이 긴 것들은 요게 작은 것이고요. K값이 파장이 긴 것들은 요 정도 되는 것들은 요만큼 있는데 파장이 짧은 것들은 이제 더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게 왜이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갖게 되고요. 이거는 관측 결과와 매우 다르다. 뭐,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비교적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뭐 크게 틀리지 않은데, 온도가 특히 온도가 낮을 때는 비교적 잘 맞고요. 온도가 높은 경우, 또는 이제 온도도 상대적인데 이 파장이 짧아진 뭐왜 이래? 파장이 짧아지면 잘못 눌렀네. 파장이 짧아지면 이제 훨씬 안 맞게 되고 이쪽에서는 다시 꺾이게 되는 이제 이런 커브를 보이게 되는 거죠. 전혀 고전적인 통계 이론, 그러니까 고전 통계 이론도 물론 잘 정립이 돼 있죠.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하고 이퀴파티션 세레나고 자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19세기 말에 알고 있었던 모든 물리학을 총동원해서 예측을 한 결과가 이거니까 이건데 그건 이제 실제 사실과 아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의 문제인데. 설명이 안 되는 고전 물리로 여기서 고전 물리라고 하면은 특히 열역학 통계죠. 통계 물리 열역학과 그 다음에 전자기학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게 19세기에 다 19세기 말에 확립이 된 그런 학문들인데, 그 분야인데, 자, 이
결과와 예측 결과와 예측 결과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켈빈경이 이야기한 세컨드 클라우드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해결을 하는 첫 번째 저기 가설인 플랑크의 가설에서 나온 거고요. 플랑크의 이제 하이퍼소스라고 불러야 돼. 처음에는 1900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다 똑같은데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이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어떤 기븐 프리퀀시 뉴에 대해서 이게 다 똑같이 익사이트가 흡수가 되고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흡수하고 반사가 아니죠. 흡수하고 방출. 흡수되고 방출이 되는데 얘가 어떤 기본 단위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유닛이 단위, 기본 단위가 존재를 하는데, 요 기본 에너지가 얼마냐면, 유닛이 얼마냐면은,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프리퀀시에 비례하는 그런 에너지고요. 여기에 어떤 상수, 아주 작은 상수가 들어가고, 자, 아주 작은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 요 H라고 하는 값은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되는데, 아주 작은 값이에요. 6.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34승, 마이너스 34승의 줄 곱하기 세컨드. 자, 얘가 이제 누의 단위가 세크의 인버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에너지 단위로 이가 흡수가 방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컨티뉴어스, 아무런 모든 가능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위로만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게 되고요.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터가 또 하나 팩터가 들어가는데 뉴메리컬 팩터. 뮤지컬 팩터가 아니죠. 어떤 팩터가 들어갔는데 이 팩터는 얼마냐면 익스포넨셜 1 나누기 익스포넨셜 여기 h 뉴 에너지를 서머 에너지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뭘 만족을 한다는 뜻이냐면 요 에너지 덴시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요 값인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복제라고.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요거 2분의 KT 대신에 에너지가요. 2분의 KT 대신에 H 누가 들어가고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요 팩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플랑크는 사실 요걸 피팅을 해서 맞추려고 요 팩터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을 정확히 했는지는 잘 모르죠. 자, 우리가 뭐그 정확히 과학사를 따라가 보면 좀 짐작은 할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요 얘기를 해야겠네. 요건 플랑크 콘스탄트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요 팩터는 나중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뭐 양자역학이 완전히 집대성 되기 전에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probability of exciting
mode with frequency nu.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가 nu라고 하는, 그러니까 h nu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그런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도는 environment 온도는 이제 t고, 그럴 때 이게 이 excite 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probability가 되겠고. 이제 이거를, 이게 왜 probability가 되는지 이해를 할 무렵이 되면 양자역학을 우리가 많이 배운 게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참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펀더멘탈 콘스탄트 여기 나와요. 우리가 배웠어요. 뭐 배웠다는 게 도입을 했다는 거고. 이 볼츠만 상수는 아마도 통계 역학 시간에 또 도입이 되겠지만 K라고 하는 값이 도입이 됐고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줄퍼 켈빈이라고 하는 볼츠만 콘스턴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랑크 콘스턴트가 도입이 됐죠. 다, 둘다 스케일을 잘 보면은 이제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플랑크 콘스턴트. 자, 그리고 이 팩터들이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만나는 그런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요좀이 플랑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랑크 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